왜 이 축제장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장하나 선수는 공치는 시간만큼 축 연습도 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번 대회 새로운 핫 인싸입니다. 박민지 선수의 반전 매력을 볼 수 있었는데요. 이번 대회 위해서 특별히 많이 준비를 했다고 했고요. 다니엘 강은 첫째 날은 조용했는데 둘째 날 본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작년 최고의 화제 선수죠. 내일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. 둘째 날 박민지 선수. 어떻게 보면 KLPGA 선수들의 마음을 풀어준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박민지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.